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새로운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들은 어떤 기대를 안고 있는지 복지TV 뉴스가 알아봤습니다. 이번이 대통령 투표 처음이라서 생각보다 결정하는 게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소신대로 잘 투표한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모든 사람 생각하는 정책을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2030 세대에 대한 약간 지원금보다는 어떠한 정책들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 더 스스로 자신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우선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좀 더 정확한 핀셋처럼 이제 찾아서 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이런저런 일도 참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투표를 잘 하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물가도 좀 잡고 특히 집값, 아파트값이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그것도 좀 잡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내 소망이 그걸. 2020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속에 진행되는 도쿄에 이어 두 번째 패럴림픽인데요. 여기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에 동조한 벨라루스가 출전을 금지당하는 등 여러 이슈들이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이 3월 4일부터 13일까지 열립니다. 베이징은 이번 동계 패럴림픽 개최로 2008 하계 패럴림픽에 이어 여름 대회와 겨울 대회를 동시에 개최한 최초의 도시가 됐습니다.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은 함께하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전 세계 46개국 1,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으며 총 6개 종목에서 78개 금메달 주인공을 향한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우리나라는 6개 전 종목에 총 82명의 선수단을 파견했으며 지난 4일 진행된 개막식에는 휠체어 컬링 백혜진 선수가 기수로 나섰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에 동조한 벨라루스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참가 금지를 결정하면서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예정대로 패럴림픽에 참가해 전 세계에서 쏟아진 평화의 응원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장기 요양기관의 돌봄 종사자들을 위해 한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앞으로 장기 요양기관 돌봄 인력을 위한 한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장기 요양 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한 한시 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장기 요양기관의 직접 돌봄 종사자 중 지난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약 36만 명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청 시스템 구축, 대상자 신청 등을 거쳐 빠르면 이달 말부터 한시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순 공고될 예정으로 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번 한시지원금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헌신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복지부가 이달부터 다 함께 돌봄센터 이용 시간을 연장해 맞벌이 부부와 같은 가족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복지부가 다 함께 돌봄센터의 서비스 제공 시간을 아침 저녁으로 확대하는 운영 시간 연장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시범센터 30곳은 학기 중에 오전 7시부터 9시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연장하며
올해 추가로 450곳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운영시간 연장 시범 사업은 맞벌이 가구의 출퇴근 시간 초등 돌봄 지원을 위해 다 함께 돌봄센터 표준 운영 시간 외 아침 저녁에 각각 2시간씩 연장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다 함께 돌봄센터는 아동 출결 관리, 급 간식 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다만 세부 프로그램과 이용료 등은 센터별 여건에 따라 구성하고 상의합니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센터는 다 함께 돌봄 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을 희망하면 해당 센터에 전화로 문의한 뒤 신청합니다. 관계자는 다 함께 돌봄센터 운영 시간 연장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초등학생 부모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고양시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전파됨에 따라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영유아 긴급 돌봄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권용찬 기자입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새로 마련된 보육시설을 찾은 이재준 고양시장과 관계자들이 시설 내부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가파른 확산세 염려가 매우 큰 가운데 고양시는 0세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들을 위한 영유아 긴급 돌봄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미크론이 너무나 폭증하고 있어서 이러한 사태가 조만간에는 어디도 예의 없이 적용될 거다 그랬을 때 우리 고양시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런 긴급 돌봄센터를 만들었고 추진한 지 일주일 만에 이렇게 시설을 완비하게 돼서 기쁩니다. 코로나19 확진 폭증세가 아이들에게도 예외가 아닌 상황에서 이번 긴급 돌봄센터의 개소로 1일 최대 30명의 영유아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직장에 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휴가를 내기도 어렵고 하는 그 마음조림을 고양시가 이번에 긴급 돌봄센터라는 곳을 만들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댄 결정이 불과 일주일여 만에 민생연장에서 동시적으로 구현된 신속행정의 결과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기로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적시에 그 시에서 방침으로 긴급돌봄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건강한 어린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또 고양시에서 어떻게 할까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긴급돌봄센터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민간과 공공이 협치로 이루어지는 정말 좋은 긴급돌봄센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드라이빙 스루 K-방역 등 위기관리 능력으로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아온 고양시가 이번에도 맞벌이 부모와 지역사회 안전방역을 위해 선제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했다는 평가입니다. 시민분들께서 맞벌이를 하더라도 아이를 맡겨놓은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긴급 돌봄센터를 고양시에서 마련했으니만큼 많은 분들이 직장이든 어린이집이든 안심하시고 고양시에는 이렇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양시 영유아 긴급돌봄센터 환영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 전북도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마음안심버스가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신서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전라북도 도청광장에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음안심버스 시승식을 했습니다. 마음안심 버스 시승식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이명현 환경복지위원장, 이상열 전북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심리지원 복지정책입니다. 2018년 12월부터 시작된 전국권역별 트라우마센터에 총 27대에서 32대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지원자 중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결과로 도민들은 심리 안정기기 사용과 개인 상담 및 집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스트레스 측정을 통해 안정화 방법을 찾고 정신건강 검진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복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북 지역에서는 이미 버스를 가지고 있는 자체 차량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대형 버스로 도내 곳곳을 찾아갑니다. 사전 신청을 받아 운영하며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그리고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주 2회 이상 방문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로 자살 생각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북에서는 군산, 완주, 무주, 장수, 임실, 순천, 부안 등 7개 시군을 우선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사전 신청자를 받아 운영합니다. 마음안심버스 서비스가 전북도민들의 마음건강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신서유입니다. 전북 군산시가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한 전북형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자세한 소식 신서유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 군산시는 군산 산업단지에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출범식을 지난 23일 진행했습니다. 이번 출범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 산업공단 이사장,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산업단지가 스마트화되면 입주기업들의 제조 생산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고급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보하여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뉴딜 2.0 정책 중에 전북형 뉴딜 정책으로 디지털, 그린, 휴먼 뉴딜 정책을 활용한 미래형 혁신 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고용 창출 및 산업 경쟁력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는 전국에서 전북을 포함해 10여 개 곳에서 운영되며 올해부터 2026년도까지 약 1,476억 원 규모가 투입됩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은 기존 산단의 AI,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 에너지 혁신을 통해서 첨단, 신산업이 육성되는 친환경 산단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예산은 통합관제센터, 물류 플랫폼,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사업, 신규 사업 발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전북 군산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전북도 내 3개 산업단지인 익산, 완주, 새만금 산업단지의 노후 시설과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에 쓰이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19 이후로 성장률 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체 인구의 20%가 노령층인 초고령 사회로 실제 노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뉴딜 2.0 정책으로 지역 혁신 성장과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 효과로 전북도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경기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신서유입니다. 충남 장애인협회가 시군 지회장 간담회를 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김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공주 충남 남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충남 지체장애인 시군 지회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이건희 협회장과 충남 지체장애인협회 시군 지회장 및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복지 발전 방안 논의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져서는 충남의 목표 중에 하나가 13만 4천여 분이 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만들자. 이것이 도정의 확실한 목표 중에 목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3만 4천의 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고 소외되지 않고 차별되지 않고 편견받지 않는 충청남도를 만드는 것이 도정의 목표다. 그런 말씀을 거듭해 드립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에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장애인 복지 향상과 장애인 복지 정책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앞으로도 협회가 도장애인 정책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서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현주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진 고로쇠수액의 전국 최대 생산지인 전남 광양 백운산 자락에서 본격적인 고로쇠 채취가 한창입니다. 문경화 기자가 전합니다. 전국 최대 고로쇠수액 생산지인 광양 옥룡면 백운산 자락에서는 고로쇠 채취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양 백운산 고로쇠수액은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고 칼슘, 마그네슘 등의 성분을 함유해 특히 뼈 건강을 돕는다고 해 일명 골리수라고도 불립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봄의 시작을 알리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지만 따뜻한 날씨와 가뭄이 계속되면서 고로쇠 채취량은 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이 같은 현상으로 백운산 일원 1,680헥타르 면적에 산재한 군락지에서는
지난해보다 10%가량 줄어든 90여만 리터의 고로쇠 수액을 채취해 30억 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양 백운산 고로쇠는 전국 최초로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하여 생산 판매되고 있으며 작년에 우수 농축산물에 대해서 도지사 품질 인증을 획득하여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시대에 지금 각 가정에 택배를 배달하여 매출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광양 백운산 고로쇠는 필터링과 UV 살균을 거쳐서 정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소비자가 깨끗하고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광양 고로쇠 약수는 현대화, 자동화된 시설까지 갖춘 정제장에서 0.5에서 4.5리터까지 소포장으로 생산되면서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시원한 곳에서는 한 10일 내지 15일 정도 보관이 가능하고요. 그 뭐 꼭 냉장에 넣을 필요 없이 그 음지에다가 놓고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드시고 그 또 물론 또 드실 때 그 좀 따뜻이 방을 해놓고 그 약간 저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접수면 몸에 잘 흡수가 된다고 그럽니다. 입춘을 지나 봄의 문턱에 들어선 광양 백운산 자락에서는 고로쇠 수액 채취로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 채취는 3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복지TV 뉴스 문경아입니다. 장덕용 작가가 중국 장자와 해자가 연못 속 물고기를 보며 나눈 대화에서 비롯된 관어를 주제로 초대전을 열고 있습니다. 연못의 물빛을 가득 머금은 작품들을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물속을 누비는 비단 잉어들의 모습이 맑고 투명한 빛으로 화폭을 물들이고 정원과 연못의 고즈넉한 풍경이 정감 있게 다가옵니다. 수채 화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장덕용 작가의 초대전이 지난 1일부터 순천 해지면 열리는 미술관에서 관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 장자와 해자가 연못 속 물고기를 보며 나눈 대화에서 비롯된 관어는 물고기를 통해 자연의 마음을 안다는 의미로 자연과 소통하고 싶은 작가의 마음이 화폭에 펼쳐졌습니다. 민화 속에 자주 등장하며 풍요와 부기를 나타내는 잉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은 수채화 특유의 멋과 아름다움이 더해져 관람객들을 다가서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잉어를 그리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동성이나 또는 힘 또는 여러 가지 색상 이런 것들이 해화적인 모습에 잘 접목이 돼서 비단 잉어를 그린 것이고요. 뭐 앞으로는 제가 좀 더 한다면 민화와 좀 접목된 우리 한국인의 정서 또는 저의 정체성 이런 것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작가는 섬진강 주변을 여행하던 중 물고기 떼를 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깊은 영향을 받아 지난 수십 년간 그려온 정원과 연못 그리고 물빛과 어우러진 비단 잉어를 주제로 꾸준한 작품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비단 잉어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창작의 열정과 감성으로 담아낸 이번 작품들은 오는 31일까지 순천 해지면 열리는 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공정하게 실력을 겨루는 전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특히 세계 평화라는 가치도 담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베이징 패럴림픽에서는 지정학적 긴장감을 유발한 러시아와 벨라루스 출전이 금지됐습니다. 이해와 소통을 통해 이번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슬로건인 함께하는 미래의 의미를 되새겨봐야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